짠! 안녕하세요. 마마농원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10월 13일이고 벌써 10월 달도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아, 요즘에 이제 활동, 가을이니까 활동들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야외 활동도 많이 하셔서 또 가을 분위기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 가을은 또 남자의 계절, 또 활동, 활동을 좀 많이 하시면서 또 그동안에 또 더워서 또 실내 에어컨만 쐬고 계셨던 그런 분들도 좀 바깥 공기도 많이 쐬시면서 좀 운동도 좀 하시고 그리고 건강을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후리볼로 놓고 여러분들 후리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배치에서 일자구의 두께를 뭐 얇게 치느냐 두껍게 치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을 두껍게 그 근방에 놓고 또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후리볼로 놓고 한번 쳐보겠는데요. 이럴 때 초이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공을 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배치마다 제가 후리볼로 놓고 이렇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셉은 뭐라고 질까요? 포지션 플레이로 질까요, 그냥? 포지션 플레이도 다양하다. 뭐,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제목을 짓고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렛츠! 사시가 보이나요? 아, 넷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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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노란 공을 쳐서 이 노란 공의 중심점이 어디로 가는지. 자, 무회전으로 칠게요.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기울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무회전이에요. 하나, 둘, 닥쳤을 때. 아, 왼쪽으로 조금 갔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오늘 영상은 후리볼로 놓고 제가 배치마다 같은 배치지만 두께를 두껍게 쳐야 될 때가 있고 얇게 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치마다 설명을 드리면서 자, 한번 제가 포지션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이스 하는 것도 어떤 공을 초이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배치의 공은 직접 끄시는데, 직접 끌때좀 요공을, 일자구를 좀 세게 갔다 다시 내려가게끔 쳐주시면 돼요. 자, 중앙 당점에서 임팩트만 조금 주시고, 좀 세게. 중앙에서 조금 약간만 하단, 좀 강하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강하게. 그래서 일자구가 돌아서 이 언저리로 오게끔. 자, 이제는 또칠수 있는 공이 생겼죠. 자, 지금 배치의 공은 내가 이 공을 직접 끌 수도 있지만 이 공을 힘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자, 순간 임팩트를 가볍게 툭 쳐주셔도 되지만 그힘 조절이 안 되면 원쿠션을 치시는 게 좋습니다. 공을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원쿠션 대신에 임팩트, 밀리는 각이니까 너무 또 끌어도 뒤로 빠지고 너무 또 슬로우로 치다 보면 끌림 현상이 안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밀림 현상이 생기니까 가벼운 임팩트가 중요해요. 회전은 오른쪽 회전 주시고 자 오른쪽 회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한팁 정도만 주시고 하나 둘 가볍게 투 이렇게 가볍게 공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공이 이제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두 공을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다음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은 직접 끄는데 이 공을 직접 끌었을 때 이쪽 부분이 맞으면 지금 왼쪽 공의 오른쪽 부분이 이적구의 오른쪽 부분이 많이 두꺼워서 올라가니까 원쿠션을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끌어주셔야 키스가 나면서 공이 굉장히 이뻐지죠. 자, 하단 당점. 자, 그러면 하단 여기서 1급시 당점을 주시면 돼요. 1급시 하나 둘 가볍게 임팩트 두 쳐서 아, 요 원쿠션 칠라 그랬는데 어쨌든 두께가 좀 얇게 잘 맞아줬어요. 자, 이번에는 위에 공을 끌어도 되고
자, 아래쪽 공을 끌어도 되는데 위에 공도 이제 모아지는 공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아래쪽 공을 공략을 하셔도 되고, 자, 아래쪽 공을 공략을 하시려면 걸어치기를 시도를 하셔야 돼요. 걸어치기. 여기서 비껴치기가 안 되니까 걸어치기를 시도해야 되는데 가볍게 임팩트를 쭉 주셔야 돼요. 한번 제가 쳐볼게요. 여기서 툭 잘라줘야지 슬로우로 치면 밀리니까 가볍게 하나, 둘, 툭. 자, 각이 지금 같은 배치의 공은 위에 공이 저쪽 편, 이쪽 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래쪽 공을 공략해 주십니다. 자, 아래쪽 공을 공략하고 왕쿠션을 치는데 왕쿠션을 쳐놓고 이 공은 이 언저리에 있고 이 본인 수구가 위쪽으로 올라와 주면 좋은데 그렇게 공략이 안 되니까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원쿠션으로 해서 밑에 쪽을 공략하시는 거예요. 이 족구에. 그래서 하나, 둘, 슬로우 쳐서. 아, 이게 좀 애매하게 쳐버렸네요, 제가. 밑에 쪽을 공략해서. 자, 이렇게 공이 정확하게 못 치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쓰면 이 족구에만 이렇게 슬로우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번 배치의 공은 원쿠션. 자, 원쿠션을 치면서 이 족구에 본인 수구가 또 슬로우로 와줘야 돼요. 그럼 1족구를 좀 두툼하게 쳐서 좀 위쪽으로 올려주고 2족구에 올때 본인 수구가 슬로우로 와서 2족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럼 여기서는 무회전 당점에서 역회전 살짝 들어가서 좀 두툼하게 쳐주면 1족구가 올라오겠죠? 그럼 11시 30분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두껍게 치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자, 2족구가 끌수 있는 거리에 놓여 있지만 자, 볼까요? 자, 이 공을 쳐도 되고, 이 공을 끌으면 이 공이 갔다 이쪽 편으로 오고, 자, 이쪽 편으로 끌면 이 공을 다시 그 다음에 끌어도 되고, 또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 공을 끌어서 이쪽으로 내려놓고, 이쪽 면에 가볍게 맞춰놓고, 이 공을 끌어도 되고. 자, 이럴 때는 그냥 가볍게 이 공을 먼저 쳐놓고, 끌고 요공 근접돼 있으니까 끌기 좋잖아요. 그래서 요쪽 면을 공략해 주 저쪽 면을 공략해 이적구의 이쪽 면을 왼쪽 부분을 공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쿵 눌러주고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그냥 이 언저리에 오게끔만 자 하나 둘 그냥 툭또 얘가 뒤쪽을 맞았어야 되는데 왼쪽 부분이 와 있어요. 아 제가 지금 수다를 떨면서 호흡 조절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자, 이번 배치의 공은 티스가 나나 안 나나 보고, 밀어치기를 하면 요쪽, 지금 이쪽 부분을 맞으면 키스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요쪽 부분을 노린다는 생각으로 요 공을 왕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오른쪽 회전을 그냥 쓰시면서 정면에서 약간만 왼쪽으로 돌았으면 되겠죠. 하나, 둘, 임팩트. 요렇게. 임팩트만 해주시면 돼요. 왕복을 이렇게 시켜주셔야 돼요. 요거를. 자, 됐고. 자, 이번에는 또 우리가 왼손잡이들은 또 요걸 치면 되는데, 오른손잡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들이 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왼손으로 치면, 왕쿠션 치면 굉장히 좋은데, 요 공을 그냥 오른손잡이니까 그냥 직접 끌어서. 지금 같은 배치의 공은 코너 쪽에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내가 이 공을 컨트롤해서 이 족구의 오른쪽을 맞추면 1 족구가 반축에 맞고 공이 이뻐질 거고 이쪽 편을 맞으면 이 족구의 왼쪽 부분이 맞으면 장축 맞고 이렇게 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 지금은 이제 돌 가는 코너 쪽에 딱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1 족구 힘을 내리는 힘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자, 오른쪽 회전. 자, 6시 반 정도만 주고, 하나, 둘. 내려만 주면 돼요. 내려만 주면. 자, 이쪽으로 돌았죠. 코너 맞았으면 이쪽으로 오는 건데. 자, 돌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족구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직접 이 공을 치면 여기에서 갈때이 공이 와서 키스가 나기 때문에 왕쿠션 뱅크샷을 쳐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밀리는 각이니까, 여기서는 또, 이쪽에서 치면,
큐거리가 안 나오죠, 잘. 그래서 여기서 왼손으로 치시는데, 왼손은 세게 치는 게 아니니까 가볍게 임팩트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밀리는 각이니까 슬로우로 치면 쭉 밀려서 짧게 빠지니까 임팩트를 가볍게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브릿지는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이렇게 뭐 상관없으니까 하나 둘 툭. 자, 하나 원뱅크 샷. 하나 둘. 너무 세게 치실 필요 없고 그냥 툭 임팩트만 주시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는 요거를 끄시는 게 아니라 투 쿠션을 치시는데, 자, 원 쿠션은 좀 얇게 쳐야 되니까 투 쿠션을 치시는데, 이게 이 공을 아깝다고 슬로우로 치면 이 공이 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빠지니까 요거는 좀 세게 쳐서 투 쿠션 치고, 그럼 세게 치면 이 공이 밑으로 와서 요 정도 쓰게끔만 만들어주고, 요걸 뒤통수를 때려주면 좋아요. 그럼 공이 굉장히 이뻐집니다. 그럼 투쿠션. 조금 각이 슬로, 아깝다고 슬로우로 치면 요로 빠지니까 조금 더 세게. 하나, 둘. 조금 세게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참, 두 공을 이제 또 위쪽에서 본인 수구가 이렇게 두 공을 바라보고 칠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지금 공이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실수가 많이 나오는 공인데, 지금 각도가 45도에서 치면 이적구에 무회전을 그냥 슬로우로 쳐버리면 이렇게 살짝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얇게 치면서 임팩트를 두껍게 치는 게 아니라 얇게 치면서 하단 낙점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의 하단 낙점, 가볍게 임팩트 숏으로 해서 가볍게 큐를 탁 끊어주셔야 얘가 도망가지도 않고 얇게 가겠죠. 세게 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툭, 가볍게 하나 둘 툭 끊어줘요. 끊어줘야지 공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얇게. 자, 무회전 줘도 주시면 돼요. 그냥 하단 슛으로 하나 둘 툭 툭 끊어줘야 얘가, 툭 끊어주지 못하면 공이 밀려서 그냥 쭉 빠지니까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공을 위에 공을 끄는 게 아니라 원쿠션. 자, 일적구를 이럴 때는 일적구를 좀 두껍게 치시는 거야. 두껍게 치고 이 공이 다시 올라오게끔. 자, 이적구에 올 때 슬로우로 오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회전을 약간 반팁 정도만 사용하시면 돼요. 11시 30분 정도 주고 저 공의 3분의 2. 3분의 2에서 슬로우로 그냥 두 갖다 놓으시면 돼요. 3분의 2. 이렇게 이적구를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자, 이번 배치는, 아, 공이 좋아요. 자, 여기에서 이 공을 끌면 키스가 나겠죠. 대신에 너무 세게 또 치시면 안 되고, 자, 이 공을 치시면, 이 공을 치시면 이 공이 벌어지고 도망가니까 이 공을 이 정도는 끌어치기를 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볍게 하나, 둘, 툭. 자, 하단 낭점만 놓고 하나, 둘, 가볍게 툭. 키스 나겠죠. 자, 그러면 1, 2적구가 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1적구가 위에 공이 직접 끌면 이 공이 이쪽 편으로 내려오니까 이거는 원쿠션을 이용해서 치시는 거예요. 자, 원쿠션을 쳐서, 그러면 원쿠션을 치면 장 축 맞고 일적구가 이쪽 방향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이 정도. 그러면 여기서 뒤통수를 쳐서, 자, 일적구의 힘 조절만 해주시면 돼요. 저게 이 일적구가 단축에 맞아도 되고 장축에 맞아도 되니까 이적구로 올 때는 슬로우로만 와서 맞게, 일적구는 임팩트만 가볍게 해줘서 힘 조절만 해주시고. 자, 하나 둘. 조금 셌어요. 아, 제 호흡이 좀 곤란하네요. 곤란해. 계속 말하면서 치니까. 자, 지금 같은 배치의 공은 키스샷을 치는 거예요. 자, 키스샷인데, 키스, 여기에서는 그냥 중앙을 줘도 되고 상단을 줘도 상관없어요. 자, 근접, 일적과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키스샷을 칠 때 역회전을, 이런 상황에서 역회전, 왼쪽 상단. 자, 11시 당점을 주고 공이
정면에서 억각으로 섰기 때문에 요 위치에다만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고 본인 수구를 요 위치에만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고 치시는 거야. 키스 치면서 자 하나 둘 아, 빠졌죠. 다시 한번 칠게요. 자, 다시. 그럼 지금 요런 공들은 본인들이 이제 자꾸 쳐보셔야 돼요. 자, 여기선 그냥 무회전. 자, 요렇게 섰으면 역회전, 무회전. 자, 여기서는 무회전이에요. 상단. 요렇게 쳐주시면 돼요. 자, 이번 배치의 공은 아, 내가 얇게 칠 자신 있으면 요로 쳐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얇게 치면 요로 가겠죠. 요렇게. 얇게 치면서. 얘가 힘있게 내려가면 공을 가리는데, 얇게 치실 자신이 있다. 그러면 빗겨치기 하면 굉장히 공이 이쁘고요. 여기에서 그냥 슬로우로 그냥, 아, 여기 약간 두껍게 떡 밀어치면 얘가 올라가, 요쪽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빗겨치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빗겨치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얇게 치면 내 공은 일접근은 이쪽 방향으로 가요. 얇게. 자, 왼쪽 회전 여기서는 써야 되겠죠. 한팁 정도. 하나, 둘, 슬로우 쳐주고. 아, 이 키스가 제가 두꺼웠어요. 이 공이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키스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이 얇게 맞으면 거기까지 안 내려가요. 근데 제가 두꺼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쳐볼게요. 얇게. 요렇게 쳐줘야 돼요. 요렇게. 얇게. 얇게 맞을 땐 요렇게 맞아줘야 밀접고가 얇게 칠 때는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고 얇게 맞을 때는 조금밖에 안 내려가겠죠. 자, 여기서는 다시 무회전 키스샷. 여기에만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3분의 2. 일접고의 3분의 2 무회전 키스샷 노려주고 자 지금 배치의 공은 왕복을 시켜주면 됩니다. 왕복 일접고를 두껍게 치면서 왕복 시켜주고 아니면 비껴치기해서 끌어도 되고 근데 굳이 끌 필요는 없고 왕복 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역회전 정도 역회전 살짝 역회전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한팁 정도만 넣어놓고 중앙 당점에서 임팩트만 가볍게 툭 하나 둘, 가볍게 툭 쳐서, 요힘 조절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공이 이렇게 섰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찍어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어려워서, 여기서 이렇게 찍어치면 되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투쿠션으로 이렇게 치시면 돼요. 투쿠션. 자, 여기서는 오른쪽 회전을 쓰면 또 요로 빠지니까 여기서 무회전 당점으로 자, 무회전으로 얇게 칠 거면 역회전 살짝 놓으시고, 11시 30분. 슬로우로 그냥 툭 쳐주시면, 이렇게 쳐주시면, 요 공으로 오니까, 요거는 이렇게 공략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또 키스샷. 자, 키스샷도 되고, 투뱅크도 되고. 그런 거, 투뱅크보다도 키스샷이 낫기 때문에 여기서는 키스샷을 쳐주시는 게 좋고, 다음에 요 공을 끌 거니까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 자, 키스샷. 됐죠? 다음에 요거를 끌기 위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는 키스샷보다도 요걸 끌어줘서 내려주는 게 좋죠. 하나, 둘.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줬고요. 자, 이번에는 얇게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얇게 슬로우로 툭 들어가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섰거나,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섰으면 지금 공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공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세게 치시면 돼요. 세게 치시면 키스가 안 나고, 제가 왕복을 해서 다시 이적구 쪽으로 오게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적구 쪽으로 오게 돼요. 오는데 여기에서 네일 쪽에 이렇게 지금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이 내 공이 차라리 붙어 있으면 쉬운데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럼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치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완 비껴치기도 안 되고 완쿠션도 힘들고 이럴 땐 키스샷을 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면으로 치면, 정면으로 여기서 내가 정면으로 이렇게 치면 공이 얘는 요로 가고 내 공은 요쪽으로 오기 때문에 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왼쪽 부분으로 치면 내 공은 일로 가고 이쪽으로 키스가 나고. 그래서 여기서는 정면을 노려야 내 공이 요로 가고 이렇게 키스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단 당점을 놓고 가볍게 툭 치시면 돼요. 하단 하나 둘 툭. 그럼 나오면서 때리니까 요각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껴치기. 자, 선택이 중요하고. 자, 여기에서는 투쿠션으로 또 야, 너무 얇게 치다 보면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원쿠션. 자, 회전 많이 주고 일적구를 슬로우로 밀어주면서 이적구 쪽으로 밀어주면서 슬로우 쳐주시고.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자, 여기에서 공을 치고 나가는 거하고 여기에서 뱅크샷을 사용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니까 여기서는 면이 보이니까 원쿠션을 아주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슬로우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공이 많이 안 도망가요. 자, 지금 배치의 공은 자, 공이 떨어졌고 슬로우로 쳐준 다음에 이 공을 위쪽에서 이적구를 위쪽에서 끌어서 이적구 쪽으로 오는 각을 만들 수 있는 배치의 공이 섰기 때문에 슬로우로 쳐주고 이렇게 쳐주고 끌수 있는 거리만 만들어 줘 놓고 여기서 밀접구에 힘 조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코너 쪽으로 또 내려오죠. 자, 이제 두 공이 원포인트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공을 쳐도 상관이 없어요. 아,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여러분? 자, 오늘도 야외에서 여러분들 마무리 인사드리겠는데요. 아, 이렇게, 아, 하늘이 가을이라서 정말 이뻐요. 구름 보세요. 구름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야외 활동들 또 요럴 때 많이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야외에서 분위기 있게 딱 여러분들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당구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후리볼로 놓고 이렇게 같은 배치에서도 얇게 치는 방법도 있고 두껍게 치는 방법도 있고 다음 공 배치를 두 공을 좀 근접하게 놓고 다음 공을 칠수 있는 그런 포지션 플레이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또 얇게 치는 방법, 두껍게 치는 방법으로 해서 두 공을 근접하게 갖다 놓는 그런 사구에서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공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요 커피가 뭐냐면 아 원두 커피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요즘에는 짧은 말로 하죠 사람들이. 짧은 말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한잔 주세요. 그러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짧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피숍 가셔도,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 한잔 주세요. 하면 벌써 알아듣더라고요. 저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죠? 한잔 마시면서. 좋다. 제가 술을 못하니까 이 음료라도 마시면서 캬 요거 요거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좋은 컨셉 여러분들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동고였습니다. 아 이쁘다. 요거 굉장히 이쁘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이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동고였습니다.